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병원에 가는 길에 전도를 받았답니다. 어떤 거리에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또 감사한 마음에 전도지를 받으면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따라오시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왜 먼 교회 가시느냐, 가까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자꾸 그렇게 권해서 너무 난감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하는 일 참 귀한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하실 때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가장 섬뜩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사대교회가 얼마나 나쁜 교회였길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로 사대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칭찬 듣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까지 극언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그런 뜻입니다. 뭐 너도 나도 다 잘 아는 것을 예수님이 굳이 나는 안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 말은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감추어진 거, 드러나지 않은 것을 나는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말씀이죠. 2절에 보면은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대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4대 교인들이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켰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세 당시의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전 유럽의 모든 인구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권세와 명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교회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더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실제로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아유 우리 교회 나만큼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아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수준이 제일 높아, 아유 그래도 내 열심히 정말 다 인정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은 판단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아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교인이야, 아유 봉사도 안 하면서도 교회 임원이래네, 이렇게 끊임없이 판단이 돼요. 그 말은 자기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주님의 눈에 그 사람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해 줄까?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내가 좋은 줄 아는 것. 실제로 이 4대 교회의 죄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인들 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음란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아 예수 정말 잘 믿어, 저 사람 정말 교회 봉사의 일꾼이야, 교회 기둥이야 저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받을 일만 했어요. 그래서 다 착하다고, 모범생이라고 그랬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목사가 되고서 저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럴 수 있죠? 나는 꽤 괜찮은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게 뭐지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참 사람이 착하고 온유한데 집에 오면 폭군인 사람이 있습니다. 방은 어질러놓고 화장은 또 이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 사람의 실상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애통해하시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자랑해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요. 그래.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진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너 한번 혼 좀 놔봐라 그런 마음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심정이십니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
사대교회가 진짜 죽었다면 죽었다는 편지를 왜 보내요? 죽은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사대교회에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 사대교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막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끔찍하고 그리고 슬프죠. 그런데 막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슬프다기보다는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마음이 간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물에 빠져 사람을 건져내었더니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슬퍼합니까? 어떻든지 그 사람 살려내려고 인공호흡을 하고 안타까워서 발버둥 치잖아요. 지금 사대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심정인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이 몇이 있다는 이 표현이 참 안타까워요. 몇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도 2,000명이 넘게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진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몇 사람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몇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대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마저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를 보시는 주님의 눈물을 처음 경험한 것이 교회 안에 저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선한목재교회는 아니고 그 전에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있지도 않은 일로 소문이 그렇게 도는데 이건 해명해야 될 일이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소문의 당사자를 어떻든지 찾아서 교인들 앞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교인은 교회를 떠나야 되거나 아예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나를 나쁜 소문으로 나를 보는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해명을 못해요. 그건 숨을 쉴 수 없는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이더라. 그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 기도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미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최초로 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내가 죽었다는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10번 반복했을 때 죽음이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여러분이 죽었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섭섭한 마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진짜 살 것 같아요. 야, 죽으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이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기도 방석이 눈물 콧물로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여튼 눈물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울고 있는 거야? 그때 깨달아졌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했잖아요. 주님의 마음,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그때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난 아무 죄가 없어요. 거짓 소문을 낸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그게 그렇게 힘드냐? 십자가의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 교인 몇 사람이 너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 했다고, 죽겠다, 못하겠다, 억울하다. 너 그렇게 그게 힘드냐? 제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 정도 일로 목회 못하겠다, 사람들이 밉다, 너무 원망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 주님의 눈 열어주시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되실까요? 우와, 다 알고 계시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아니, 정말 다 보셨어요?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부류예요? 어느 과예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깨어나야 돼요. 사대교회 교인과 같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온 거 보니까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안 나와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의 평가는 신경이 쓰여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2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잠자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별로 꿀릴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탄식하세요. 이런 사람이 잠자는 사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100여 년도 안 돼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준 지 100년도 안 돼서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예배당은 얼마나 크고 또 많은지 밤거리를 보면 서울 시내 밤하늘에 십자가가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지 한때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새벽기도 투어를 오셨을 정도. 이 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한대.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는지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몇 년 전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세 분의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 그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공개 회개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구절만 소개하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회의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마귀당이라고 공격했고 사랑이 없어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타 종교와 대화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독교 내 대화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에 안주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고 말로만 사랑하고 실천하지 못해 고통스럽습니다. 사회 악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한 비겁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다 마치고 그리고는 이렇게 뼈아픈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모습이 뭐지요? 한국교회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리 지식도 알고 되게 중요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은밀한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며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며 그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 아 그러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신같이 나쁜 사람은 올 수 없어. 당신같이 나쁜 사람은 나오지 마. 그런 말이 없는 데가 교회예요. 세상 어디서 다 버린 사람, 어디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꼭 오셔야 할 곳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데가 교회예요. 어떤 죄인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와야 되고. 그런데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죄인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오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의인인 척 하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것은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죄인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예요. 아유 목사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도 사람이 안 변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그 마음에 영접 안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가 성격이 거칠고 내 속에 죄의 유혹이 많고
그런들 어떻게 내가 육신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데 어떻게 내가 육신대로 옛 성품대로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냐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하지요?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게 뭐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녔다면 회개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주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거 진짜 회개해야죠. 예수를 진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대 교회에 같이 들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책이 하나 새로 나와서 저에게 보내온 책이 있습니다. Favor라는 제목의 하영록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이 책 내용의 핵심이. 그때 하영록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당신이 심장 이식 수술을 세 번 받았다는. 미국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심장 이식을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 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영록 목사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세 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간증하셨어요.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그때 나이가 34살, 딸은 2살, 3살, 두 딸이 있었고, 심장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그 목사님에게 이식될 심장이 구해졌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건지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어느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환자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아니, 그런 환자가 왔다는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목사님 안에 이제 만약에 새 생명을 얻으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회사를 하더라도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걸 아멘으로 붙잡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다면 이 내게 주어진 심장이지만 그 사람에게 보내줘야죠. 그러나 그러면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해요? 아내와 두 딸은. 나도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사는데. 그 짧은 순간에 갈등을 고백하셨어요. 이제 의사가 심장 수술 준비하시라고 하고는 막 병실을 나가는 순간에, 이때 밖에는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없습니다. 나가는 의사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내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심장을 그 환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심장이 하나 왔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심장이라 다른 병원에서 다 거절한 심장.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은 너무 상태가 지금 위중한 상태라 그 나쁜 상태의 심장이라도 이식 수술을 하고 겨우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심장 이식 수술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상태가 망가져서 또 하지 않으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 좋은 건강한 심장을 다른 환자에게 주었던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한 중에 이런 경우는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번밖에 한 게 아니라고 인정하자. 그래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책 속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영록 목사님의 삶 속에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업이 그렇게 커질 수도 있게 됐고요. 어느 날 토마스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이, 오랜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묻더래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너에게 좋은 일들이, 누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를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너는 아니?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던 문제예요. 내가 바로 그게 궁금했어. 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의 욕구가 있고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린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게 해줘요. 이것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평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되 진짜 영접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